우와. 너비. 두바이스야. 강아지들하고 여행을 하니까 좋긴 한데 뭐든지 천천히 해야 되고 짐도 두 배고 강아지 짐하고 저희 짐. 그래서 어디인가에 움직일 때 어딘가로 갈 때 무거워요. 저는 한 짐 지고 남편은 강아지들 단속하고, 왜냐면 강아지들이 남편 바로 옆에 따라서 잘 걷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짐을 나르는 당나귀가 된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편해요. 더비 쿠기. 더비. 더비. 동동동동. 와. 우와, 수피 도피.
싸웠습니다. 유피. 저희가 어제 류블리아냐 성에 갔어요. 제가 거기서 칠칠치 못하게 제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어딘가에서 정말 성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거의 다 보고 나서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가방을 보니까 열려있고 지갑이 없어졌길래 아 이건 분명 소매치기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인포데스크에 갔는데 인포데스크에 가서 혹시 이런 거 이러이러하게 생긴 거 있나요? 뭐 누가 가져온 거 있나요? 했는데 그 말하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딱 돌아봤는데 누가 불쑥 제 지갑을 건네는 거예요. 짠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놀라는 동시에 너무너무 기쁜 환희에 찼죠, 완전. 그 전까지는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어떤 되게 어린 소년 같은 남자,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20살 된 것 같은데 그 지갑을 불쑥 내밀면서 이거 찾고 있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막 이름을 물어보고 What's your name? 했더니 뭐 Nei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eil, I'm Olivia. I'm so thankful. You made my day. 막 이렇게 정말 당신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 생일인데 하면서 남편이 빨리 살해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분한테 돈을 좀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00유로를 건넸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50짜리 두 장이었거든요. 한 장만 받고 한 장은 불쑥 또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죠. 호텔에 돌아왔죠. 네, 그걸 보면서 나도 누군가 이렇게 다 같이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고. looks so good. Guten Appetit. Yeah.